자, 안녕하세요. 박병룡입니다. 예. 우리 교재 205페이지 있죠?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까지 마치고 요약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 등에 관계돼서 신고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 법이다. 자, 앞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외국인 토지 취득,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에 관계돼서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외국인이 이제 부동산 취득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신고하거나 예외적으로 허가하거나,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 취득하는 방법은 또 세 가지 유형 정도가 있죠. 계약 방식에 의해서, 또 계약이 아닌 방법에 의해서, 또는 계속 보유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었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부동산 공법 쪽에 이제 우리가 국계법 쪽에 있다가 일로 왔어요. 자, 일단 허가구역 지정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그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고, 그 허가를 받을 때 허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 얘기죠. 이 허가제도는 쉽게 얘기하면 투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투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허가 기준, 예를 들면 이제 이 허가 기준이 곧 나중에 허가 받은 토지를 이용하는 이용 의무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는 데 쓴다든가 농사를 짓는 데 쓴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요? 허가를 해준다라는 얘기, 그런 기준.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안 해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선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매 협의, 그러니까 선매 협의나 또는 선매 협의에서 또 협의가 깨질 수도 있죠. 선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불허가 처분 받거나 이랬을 때 이제 매수 청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선매와 매수 청구, 이런 방법들이 나오고요. 앞에서 이제 허가 기준, 허가를 뭐 자기 집으로 쓴다든가 뭐 이럴 때 허가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고 의무 이용 기간이 있죠. 그래서 2년 이상 뭐 이용을 해야 된다는 등, 농지로 쓸 때는 몇 년 이상 농지로 써야 된다는 등, 이런 이용 의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용 의무대로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자, 이행 강제금은 언제까지 부과하죠? 이행할 때까지 부과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결국은 투기나 이런 거를 우려 되는 곳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상 어떻게 모니터링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지가 동향 같은 거 항상 조사해야 된다. 주로 이제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가 동향이나 이런 걸 조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외의 규정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허가 받는 부분과 이용 의무, 이행 강제금, 선매, 또 매수 청구,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국토이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을 때도 평균적으로 한 두 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나오던 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개사법에 들어왔을 때도 요거 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절차 가지고 하나 물어볼 수 있고요. 뒤에 가면 이제 중개 실무에 관계돼서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할 수 있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를 중개하려고 그러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도지사.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도지사는 특광, 특시, 특도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 도까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제 지정하느냐? 거기 허가구역에 따른 지정권자 기억번에 보시면 두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에서, 자, 경기도 안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누가 하면 되겠어요? 경기도지사가 하면 되겠죠? 그렇죠?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 안에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고, 그 시도 경계를 넘어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우리가 다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라. 지가가 급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기 시도 안에서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하지만 거기처럼 긴급한 상황 급격히 상승한다든가 이럴 땐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선다. 그 박스 안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관련 범위 개발사업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 그 다음에 B에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이 예외 잘 기억하세요. 원칙은 누가 자기 시도 관할하는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등일 때 또는 거기 나온 것처럼 급격히 상승할 때 물론 양쪽에 걸칠 때 시도에 걸칠 때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지역 및 기간 보통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지정지역은 기간 보시면 두 번째 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대상지역 기획본에 보시면 우리가 국계법에서 여러분들 공법에서 배운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게 새로 수립되거나 이 기왕에 이제 계획들이 다 있죠 지금 현재 광역 도시 계획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새롭게 됐다든가 또는 기존에 있던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결국은 개발 투기를 불러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그래서 이럴 때 주로 지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법령이 바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행위 제한이 풀리거나 변경되는 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 다음에 디귿에 가보시면 개발사업이 법령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자,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다. 그 인근 지역. 당연히 뭐가? 투기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래서 기흥리는 디귿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굳이 막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리얼번에 가시면 자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절차 심의 및 의견 청취. 자, 먼저 지정을 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지정하려면 심의. 자, 주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애들한테 심의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 지자체는 지방,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자, 의견 청취 보시면 조심하실 건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다 지정합니까? 시도에 걸칠 때 한다고 그랬죠. 걸칠 때 하니까 심의는 거치는데 심의 누구하고 심의를 해?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심의를 하는데 심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견 청취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합니다. 심의만 하고요. 거기 뒤에 나오는 의견 청취는 나중에 갱신할까 말까 할 때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왜 처음에는 의견 청취 안 합니까? 처음엔 그냥 심의 거쳐서 지정하면 시도지사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직접 와서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의 시도지사의 심의 전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던 거 연장할까 말까는 누구하고 의견 청취, 누구의 의견 청취 들어야 돼? 관계 시도지사. 그렇죠? 자,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연장할까 말까 할 때 누구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까? 자기 밑에 있는 시, 군, 그 관계 시장, 군수한테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 급이 맞게끔 의견을 들으면 되고요. 니은번 조심하세요. 연장할 때 의견 청취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정권자의 공고 및 통지해서 니은번에 가보시면 통지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고 내용을 앞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라는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지한다.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고요. 시도지사가 했으면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 결국은 누구에게 통지가 돼야 돼? 제일 말단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가 돼야 되겠죠. 실무. 자,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실무를 담당해서 해야 될 애들이 누구야? 그 지역의 시군 구청장이잖아요. 그죠? 얘들한테 통지가 돼야 된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직접 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그 중간에 있는 시도지사 거쳐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효력의 발생 저 5일 기억하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고한 날부터 5일입니다. 공고한 다음날부터가 아니고 공고한 날부터 5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정의 해제 또는 축소 지정의 해제 또는 축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이 되거나 인정되면 어떻게 해? 자기들이 지정했는데 자기들이 인정했어 그럼 자기들이 해제하면 되죠. 또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받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축소해달라는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축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에 보세요. 해제 또는 축소를 한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까 지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했어요? 지정한 날로부터 5일. 해제는? 해제나 축소는? 공고한 날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자,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허가권자 및 대상. 허가권자,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고요. 허가 대상,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계약. 자, 이걸 체결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허가구역에 있는 갑의 X토지를 을과 거래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래는 매매 이런 것들이죠. 매매하고 자, 넘기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여기 소유권, 지상권. 그렇죠? 요거 넘길 때 그리고 요 거래는 뭐예요? 매매 등. 그래서 유상 계약. 유상. 일 때 어떻게 해요? 허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허가. 자, 그러면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공동 신청 공동 신청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지상권이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는 이런 매매 같은 유상계약 거래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허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뭐예요? 또 뭐가 있어?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아닌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 있죠? 권리. 그 권리를 또 이전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런 거 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청구권을 얘가 가지고 있어. 얘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또 거래를 한다. 넘길 때도 허가를 받으라. 이 얘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허가 기준 면적에서 나오는데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면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알아두기 해가지고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거 허가 대상인 거 아닌 거 구분을 좀 하시고요. 넘어가셔서 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가지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자, 주거지역은 예를 들면 180제곱미터 이하를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안 받아도 된다고요?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구역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자 거래 실태 등을 감안을 해서 위에 있는 면적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해당 기준 면적의 100% 10% 이상 또는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180제곱미터 주거지역 예를 들면 이런 면적들이 10%에서 300% 이하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지역에 맞게. 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체크하세요. 위에 이런 면적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180제곱미터 이하면은 거래, 주거지역에서 허가 안 받아도 된다며. 그럼 자기 토지 잘라가지고 180제곱미터가 안 되게끔 해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 그런 사람 나오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토지 분할 후에 거래하는 경우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 공고. 여기서 분할. 여기가 5일.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그쵸? 이때 분할했어요. 또는 이때 매매했어. 이거 허가 받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는 여기서 했어요. 5일이 지나야 효력 발생하죠? 그 사이에 매매 계약했어요. 이건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거 발표 나고 나서 바로 계약해도 상관없어요. 5일만 지나기 전에. 5일 지나면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거래하는 건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여기서 분할하는 건?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를 170 160 이렇게 하면 500 나오나요? 산수가 어렵죠. 나오죠? 이렇게 분할을 한다. 주거지역에서 전부 180 이하잖아.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면적이 됐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분할했으면 어떻게 돼? 최초에 거래하는 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최초에 거래한다. 이건 허가 받아야 돼요. 여기서 하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자르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할을 하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분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 180보다 작게 하면 분할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게 A토지, B토지, C토지 이렇게 했어. 저 중에 B토지를 먼저 거래하기로 했어. 그러면 B토지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는 허가구역 안에서는 허가구 그 기간 안에 효력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5일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는 점과 분할할 때 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최초에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위 2번에 올라가면 동그라미 2번에 토지 일부의 계약의 체결. 이번엔 거꾸로 180, 지금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만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주거지역 안에서 180이 안 되는 토지를 한 필지 샀어요. 이거 거래한 거 허가받을 필요 없죠? 자, 그런데 요게 그 옆에 있는 토지를 또 샀어. 요걸 둘이 합치니까 이제 결국은 180이 넘는다 이러면 1년 안에 요런 거래를 했다 그러면 1년 안에 한 거 합산해서 봅니다. 180이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서 제출. 자, 허가 신청서 공동 신청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거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허가 신청서에다가 뭘 내야 될까요? 이 토지를 사면 어떻게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계획서에 저는 투기를 할 목적으로 샀습니다. 이렇게 쓰는 놈은 없겠죠? 자, 그렇게 쓰면 허가를 해주면 되는데, 아, 얘 솔직하네? 솔직해서 좋아? 허가를 해줘? 그럴 수는 없잖아.
그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허가 기준이 뭡니까? 자기 집으로 쓰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쓰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그건 허가 기준에 맞으니까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요구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본다고 그랬어요, 항상 볼 때. 자금 조달 계획, 그렇죠? 취득자금 조달, 어떻게 조달할 거냐. 100% 빌려와서 살 겁니다. 이건 뭐 투기하겠다는 얘기를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그래서 허가 신청서 낼 때 이 두 가지 계획, 신청서의 내용이 들어가고요. 이걸 증명하는 서류 첨부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가보시면 변경허가 이렇게 됐는데, 토지거래 계약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에 기재된 사항들 또, 자, 변경도 어떻게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조사 4번에 보시면,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 그 다음 허가 신청서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토지 이용 계획서하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이 두 가지 들어간다라는 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 자, 토지 이용 계획 등에 포함될 내용 해서 참고하시고요. 토지 이용 계획에 어떤, 그 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앞으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는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겠죠? 집 짓는데, 농사 짓는데, 소 키우는데 이런 데 쓰겠다라는 얘기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D급번에는 저 210페이지 D급번, 토지를 만약에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산림경영계획, 임업용으로 쓴다는 얘기는 뭐 나무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2년 이상의 산림 경영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이 변경된 경우. 자,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이 애초에 세웠던 것과는 좀 다르게 바뀌었다 그러면, 취득 토지 등길까지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착공일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착공일. 자, 이 토지에다가 자기 집을 짓겠다든가 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주거용 토지에다가 집을 짓겠다 그랬으면 그 집을 지을 때 언제 지을 것이냐. 그렇죠? 2년 안에 착공할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또는 허가 또는 불허가 가보시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이렇게 있는데 15일이라고 써져 있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여기서 15일 이내에 반드시 허가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15일 이내에 허가든 불허가든 처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가보시면 선매협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선매 대상인 토지다 그러면, 선매협의 대상 토지다 그러면 선매를 먼저 지시한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허가 처분의 간주 보세요. 15일 이내에 허가든 불허가든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도 안 해주고, 이거 선매협의 들어갔다고 통지도 안 해주고, 그러면 뭐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그 외 특례들, 당사자 중에 양쪽이나 한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같은 이런 공사들. 자, 이렇게 되면 원래 허가권자는 누구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사람들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렇죠?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시, 도지사. 그럼 허가구역 지정됐으면 이 안에서 허가를 해줄 자가 필요하잖아. 그쵸? 허가권자. 누구한테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있다는. 자기 지역에 허가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허가 신청 누구한테 하러 가야 되겠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렇죠? 자, 그렇게 가는데요. 거기 만약에 거기 있는 토지가 국가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가 국가 거야. 근데 국가가 이 토지를 일반 재산으로서 처분하려고 그래, 지금. 팔려고 그래. 매매계약. 허가 받아야 되겠죠,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허가를 받지 않고 뭘 한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받는다. 국가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받는다. 그럼 좀 그렇잖아. 자, 이 토지가 국유재산이라고 해봅시다. 국유재산이고 일반재산이야. 일반재산, 국유재산이면서 일반재산이야. 그럼 일반재산은요,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돈이 필요하면. 그럼 국가가 이때 이걸 처분할 때, 이게 소유자는 국으로 돼 있는 등기부에 보면, 요거 주로 누가 이제 관리하냐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게 그 기획재정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 관리청 이름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얘들이 지금 이걸 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획재정부가 시장이나 군수구청장한테 와서 토지거래 허가해 주세요. 이거 우습다 얘기지. 그렇죠? 얘들은 협의를 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얘들하고 협의를 한다. 허가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개인 갑한테 이 토지를 팔려고 그래.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건데. 그렇죠? 이럴 때는 허가 신청 가는 게 아니라 협의한다. 협의. 자, 다음 페이지에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박스 안에 잔뜩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공사나 이런 말 들어가면 그냥 협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사 따위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이 총괄청이 기획재정부야 지금 현재. 또는 중앙관세장 등이 같은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거 처분할 때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 허가층이 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면 이거는 또, 자, 이거는 또 이제 사들일 때 종합계획에 따라서 사들일 때 이럴 때는 취득할 때는 따로 협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샀다고 해가지고 처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 바로 연락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3번에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1번, 여기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이 지역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개발구역으로 지정됐어. 땅값 오를까 안 올까? 오르죠. 이런 지역을 어떻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도 안에 있다 그러면 누가 했겠어 이거? 도지사가 지정을 했겠지. 그렇죠? 자, 이 지정한 상태에서 여기서 거래하는 토지는 전부 다 허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해당 시군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개발구역 지정하고 이거 개발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겠죠. 사업 시행자. 이게 이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민간단체든 민간법인이든 조합이든, 그렇죠? 시행자가 정해진단 말이야. 이 시행자가 여기서 사업을 시행할 때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를 싹 사들여 가지고 개발을 해서 분양도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 수용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산다는 얘기잖아, 이 토지를. 수용한다 그럴 때 기준이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냐? 공익사업 토지 보상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한다 이 얘기예요, 이 토지를. 그러면 그 법에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먼저 협의해봐라 토지 주인하고 협의 취득. 이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수용위원회로 가져와라.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해주겠다. 얼마에 사고 팔으라는 걸 결정해주겠다 이 얘기야. 응? 그러면 거기서 협의를 하든 또는 수용 재결에 의해서 하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용될 때는 이것도 거래잖아 지금. 유상 거래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허가받아야 되냐 얘기야. 허가구역이니까. 이런 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기 토지에 수용될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이게 법원에서 하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가 경매 나왔어. 경매. 그럼 이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때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에 나오는데요. 협의, 취득, 수용, 사용, 그리고 환매의 경우. 자, 앞에서 본 것처럼 토지가 이렇게 수용되거나 사용되거나 또는 계획에 따라 환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 체크하세요. 자, 앞에서 이제 국유재산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국유재산을 매매를 할 때는 일반인한테 팔 수 있는 일반재산 매매할 때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안 하고요. 일반 경쟁 입찰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부정부패가 없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투명하게 여기서. 자, 이렇게 일반 경쟁 입찰시키면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국유재산, 일반재산인데 이걸 일반 경쟁 입찰시켰다. 그럼 이거 경쟁에 참여할 때 허가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낙찰받고 나서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3번, 4번까지 다 체크하세요. 공유재산도, 이 공유재산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보면 소유권에 공동 소유의 한 형태인 공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공유는 국유 공유할 때 그 공유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을 땐 공유라고 그럽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국유라고 그러고요. 자, 이런 공유재산,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팔거나 이럴 때, 계획에 따라 팔거나 할 때,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반 경쟁 입찰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가 공유재산이고 이걸 갖다가 판다. 일반 경쟁 시킬 때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4번도 체크하세요. 그 관리처분은 계획에 의한 분양,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5번에 채비지 같은 거, 도시개발법에 따른 거. 자, 이런 법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들은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5번까지는 좀 보시고요. 경매 잊지 마세요. 법원의 경매. 다음 페이지 오른쪽 허가 기준. 허가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허가해 주느냐. 우리가 지난번 3, 4월 달에 한번 옆에다가 연도를 써놨을 거예요. 연을. 1번에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이용하려는 경우. 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 준다는 얘기죠. 옆에다 2년이라고 써놨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로, 편익시설로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에 설치해 이용하려는 경우도 2년. 자, 동그라미 3번 농사 짓거나 이렇게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인이 이럴 때 2년. 자, 기흥니은 디귿 쭉 나와 있는데 그거 전부 2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4번 동그라미 4번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자,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4년. 5번에, 동그라미 5번 4년, 동그라미 6번 4년, 동그라미 7번, 기읍번 2년, 니은번에 5년,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거 전부 5년, ABC 5년, 박스 안에 ABC 5년.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짜리 되는 거하고 5년짜리 되는 거, 4년짜리 되는 거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불허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다음 페이지 215페이지 불허가를 하는 경우. 지금 앞에서 나온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허가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허가한다는 얘기죠. 허가 기준. 그런 거에 해당 안 하면 당연히 불허가죠. 당연히 불허가. 자, 1번에 보시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의 계획에 맞지 않는다. 법에서 정해놓은 계획에 맞지 않는다. 허가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니은번에 생태계 보전,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하면 안 된다. 자, 앞에서 나온 그런 기준에 맞는다 할지라도 니은번에 해당이 되면 허가할 수가 없다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면적이 그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적의 적정성. 자,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토지 면적이 너무 작아. 여기다 그런 건물을 짓는 건 짓지 않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이럴 땐 허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허가가 떨어지면 좋은데 불허가가 떨어졌어. 이러면 어떻게 불복하느냐, 이 방법이죠. 불복에 대해서. 자, 먼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처분이든 불허가 처분이든 어떤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에 불복 신청,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의 신청을 누구한테 하느냐? 허가든 불허가든 그 처분을 한 처분권자에게 합니다. 그럼 이의 신청을 받은 시군 구청장은 자기가 결정할 게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이의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심의를 거쳐서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매. 자, 우리가 허가의 불복 등이 나오면 이제 선매 얘기하고 이의 신청 얘기하는데,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3번에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선매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익사업용 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 들어오면 선매 협의를 먼저 해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닌가요? 그렇게 했죠? 자, 많이 힘드시지만 좀만 참으세요.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선매자 지정과 협의 매수해서 허가 관청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또는 그 밑에 공공기관, 공공단체, 자, 이런 애들한테 먼저 사보라고, 협의해보라고, 사기 위해서 협의해보라고 선매 협의 지정을 해서, 해결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는 딱 두 가지예요. 공익사업용으로 써야 될 토지와 앞에서 허가 받았는데, 토지거래 허가 받았는데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 이런 토지, 두 가지 토지, 이런 토지는 어떻게 돼요? 선매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그러면 누가 선매를 할 수 있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선매할 수 있죠?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렇다 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사와 공공단체라고 얘기를 해서 공공기관. 그럼 다음 페이지 D급번에 보시면 A부터 J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C에 가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예를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무슨 공사구만. 그렇죠? 얘들은 어떻게 선매 협의 지정받아서 선매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선매 절차에 가보시면 선매 협의 사실 통지해서 먼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선매 대상이다 그러면 선매 협의를 해보도록 선매할 자를 지정을 해서 그 자들에게 통지하고요. 이게 선매 협의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걸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는 신청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앞에서 우리가 허가 불허가 신청 들어오면 15일 안에는 허가 불허가 처분해준다고 그랬죠? 허가든 불허가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안에 선매할지 말지도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허가 신청 들어왔다. 15일 안에는 허가든 불허가든 선매 협의자를 지정해서 알려주든, 이 세 가지를 15일 안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15일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허가 통지도 안 해주고 불허가 통지도 안 해주고 선매할 거라고 얘기도 안 해주고 15일이 지났어. 허가 신청했는데 어떻게 돼? 허가 받은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매 15일 안에는 선매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 니은번에 보시면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해줘야 됩니다. 협의 대상, 협의 매수 대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적어도 1개월 이내는 선매자를 지정해서. 그래서 여기 허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1개월 이내에는 선매자를 지정해서. 자, 15일 안에는 이거 중에 하나를 얘기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게 선매 대상 토지다 그러면 이거 안 하겠지.
그러면 선매할 자를 찍어가지고 너 선매 좀 해봐. 요런 얘기를 해볼 거라고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겠어? 허가 신청한 놈한테. 요 기간 안에. 이거 지금 선매 할지 말지 결정 중이니까 좀 기다려봐. 15일 안에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야? 드디어 정해졌다, 선매할 자가. 그쵸?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을 했어. 니들이 선매해. 그럼 얘들이 이제 와서, 요거를 한 달 안에 알려주라는 얘기야. 보통 이제 얘기하면 이거를 14일째 알려줬어. 그로부터 16일 안에는 알려줘야 되겠지. 보통 얘기하자면. 선매할 자를.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 협의 통지를 받으면 그 지정 토지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종료 및 협의 조서 가시면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그 토지 소유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선매 협의를 끝내고요.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로부터 15일 안에는 허가든 불허가든 선매 협의든 뭔가 하고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15일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한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개월. 여기서 만약에 했으면 선매 협의한다고 알려줬으면 선매할 자를 지정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신청 들어오면 한 달 안에는 알려줘야 돼.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선매 협의 절차 진행 중이라는 걸 알려주고 며칠 있다가 선매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럼 지정됐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 협의 한다라는 얘기는 15일 안에 알려주라는 얘기야. 15일 안에.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15일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아무것도 안 알려주면. 허가받은 걸로 봐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건 이제 요 15일 안에 알려줬어요. 그러면, 알려줬으면, 여기서부터 요 한 달 안에는 요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선매자를 지정해서. 자, 토지, 주택공사를 지정을 했어. 얘들로 지정됐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 허가 신청한 애한테. 그러면 이 토지주택공사한테 알려줬으니까 토지주택공사가 이제 뭐 해야 돼? 선매 협의를 해야지 얘하고 허가 신청한 갑하고 토지 주인하고 내가 먼저 사랜다 야 이거 사보자 한번 얘기를 해야지 얘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거기 보시면 한 달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날 통지 받았어 토지주택공사가 통지 네가 선매자야 토지주택공사. 그럼 토지주택공사는 지정받은 때로부터 선매협의를 언제? 1월 안에 끝내라는 얘기예요. 1월 안에. 그런데 이거 1월 안에 끝낼 때 선매통지 받은 토지주택공사한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니들이 이거 한 달 동안 협의를 하는데 15일 안에는 얼마에 선매할 건지 요딴 거를 갑한테 통지해줘라. 그러니까 밀당을 할 때 뭐 가격 정하는 거 다 밀당이죠. 밀고 당기기 안 해요. 가격 정할 때 밀당이란 말 아시죠? 어? 협상이란 건 다 그렇잖아. 밀당이란 말이야. 그러죠? 밀당. 그러면 결국은 지금 칼자를 누가 쥐고 있느냐. 이 선매자가 지금 쥐고 있어요. 얘가 먼저 선수를 쳐야 돼. 응? 쟤한테 니 거 얼마에 살게 라는 걸 통지해줘야 돼. 그걸 보세요. 거의 선매협의 조서 끝날 이때까지 선매협의를 끝내라고 했어. 거의 이때 임박해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불안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15일 전에 일단 제시하고 가격을 그 다음에 나머지 이 기간 동안 이제 그걸 가지고 밀당을 해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토탈 한 달 안에는 끝내라 선매 협의를 질질 끌지 말고 이거 막 두 달 세 달 가면 얘는 사실 손해 볼 거 없어. 얘가 미쳐요. 얘가 얘는 왜 우리라는 놈이 지금 작자가 나타났어. 사겠다고 한 거야.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들어갔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공익사업용 토지래 이거. 그래서 얘가 사야 된대.
그래? 그걸 기다리는 거야, 얘는. 얘가 뭐라고 할 때까지. 그 얘하고 이제 협의를 해보는 거야. 협의를 해보고 팔아야겠구나. 그러면 파는 거다. 됐습니까? 한 달 기억하세요. 자, 만약에 선매 협의가 이루어졌다. 조심하실 건 여기서 선매자가 지정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반드시 선매해야 되느냐. 그럴 의무는 없어요. 협의해보고 가격이 안 맞으면 못 팔고 못 사는 거야. 자, 그랬을 때 3번에 자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선매 협의 통해서 뭐 한 거예요? 거래계약 한 거죠? 거래계약서 4번이 제출돼야 됩니다. 자, 선매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가격 기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으면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자, 이런 가격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아시겠죠? 먼저 어떻게 된 겁니까? 갑하고 갑의 토지 X를 우리 사겠다고 해서 허가신청서하고 거래계약서하고 해가지고 허가신청 들어왔잖아 지금. 그럼 얘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5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서에 써져 있어요. 그 얘들끼리 얼마에 거래할 건지 5억이라는 걸 알고 있죠? 누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알고 있고 그 얘기를 선매협의자한테 알려줬겠지. 그럼 토지주택공사는 어떻게 한다? 일단 기본은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이 4억 나왔어. 저 토지가. 그럼 얘들은 갑한테, 갑이 토지 주인이잖아. 4억에 살게!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선매 가격을. 더 이상은 안 돼, 얘들도.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거 얘한테는 5억에 팔기로 했는데 얘한테 지금 4억에 팔아야 돼. 팔고 싶겠어요? 그래서 갑도 거부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협의가 결렬되는 거예요. 결렬되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느냐? 선매자가 못 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얘한테 팔려고 그랬는데 시장군수청장이 잠깐만 기다려봐. 얘한테 팔아봐 그랬어. 근데 얘한테 팔려고 그랬는데 가격이 안 맞아. 못 팔겠대. 그렇죠?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나서야지. 나서서 뭐 할까? 비로소 얘들 거래를 허가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 들어온 신청이 뭐였어? 이거 허가해달라는 거였잖아. 그렇죠? 그 이걸 잠시 멈춰놓고 이거 허가해줄까 말까를 잠시 심사를 멈춰놓고 얘가 공익사업용 토지니까 얘부터 지정해줘가지고 네가 한번 먼저 사봐 했어. 이게 안 됐단 말이야. 반드시 돼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다고 그랬어요.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 애초에 신청한 대로 심사를 해줘야지. 그래서 허가 불허가 심사를 해서 자 이거 이때 이제 네가 감히 선매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거부했어? 괘씸한데? 너 불허가 이러면 안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허가 불허가 심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나온 그런 허가 기준에 입각을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얘 토지 이용 계획 확인 토지 이용 계획과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을 봐가면서 허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으면 5억에 파는 거고 이때 또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어. 허가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그럼 불허가 나왔죠. 선매도 안 됐어. 불허가 돼서 허가도 안 됐어.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얘는 이 토지를 못 팔잖아.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마지막에 가서 매수 청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야 니들이 사라. 허가권자야 니들이 사라. 니들이 그렇게 못 팔게 했는데 그럼 니들이 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허가 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번.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제서야 허가 심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허가든 불허가든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허가해주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허가해주면 게 되는 거야. 근데 불허가 했을 때 그 밑에 불허가 처분에 대한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매수 청구 제출. 청구서 제출.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매수 청구 불허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매수 청구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그 매수 청구서가 들어온 지 1개월 이내에 해당 통지 토지를 매수할지 말지를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되고요. 자 그럼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매수자의 지정 및 매수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토지공사 이런 애들한테 아까 선매협의자 지정할 때처럼
이때 매수 청구 들어온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매 협의 시행자가 선매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또 그대로 매수 청구자가 될 수도 매수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오른쪽에 D급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왼쪽 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매수할 때 이때 이제 제시하는 가격은 니은번에 봐주시면 공시지가를 가지고 제시합니다. 공시지가. 그래서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가격을 제시해보고 공시지가대로 안 되면 못 사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랬잖아. 아까 선매자도 어땠어? 선매자도 매수 청구할 때 이게 만약에 거래가 3억에 거래하기로 했어요. 감정평가액은 4억 나왔어. 그럼 매수자가 4억으로 매수 청구합니까? 아니죠. 얘들끼리 3억에 하려고 그랬었잖아. 얘는 그럼 어떻게? 나한테 3억 해줘. 이렇게 가는 거지. 감정평가 4억 나왔어도. 이게 선매할 때 그렇고요. 감정평가 가격으로. 그 다음에 이게 매수청구. 매수청구 들어왔어. 불허가 처분 떨어져가지고 매수청구 들어왔어. 그때는 감정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기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4억 나왔어. 공시지가가. 얘들은 근데 3억에 거래하려고 그랬대. 그러면 이때 공시지가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때 마찬가지로 3억에. 그렇죠? 자,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사용 의무 해가지고요. 앞에 이제 일단은 그 217페이지 맨 밑에 5년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허가 기준 옆에다가 2년, 4년, 5년 이런 거 체크해줬죠? 그 토탈 해보면 5년 범위 아니야. 5년 범위. 어떤 거든 5년 범위 안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번에 사용 의무 기간 해가지고 기획부터 이응까지 딱 정리해놨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 적어놓고 앞에 213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2년이니 뭐 한 4년이니 이런 걸 적어놨어요. 자, 기억을 하실 때는 여기 있는 기획부터 이응까지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아마 머릿속에 잘 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사용 의무 예외해서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사용을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죠. 어쩔 수 없지 뭐. 대표적인 게 기억이야.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뀐다든가 용도지역이 변경돼 버렸어요. 그래서 애초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래가지고 변경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계획에 따라야죠. 그렇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그 박스 또 체크하시고 AB까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행강제금 의무이행명령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이행강제금 의무이행기간 1번 니은번에 가보시면 의무이행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을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된다. 자, 아까 자기 집을 짓겠다고 토지이용계획에 써서 냈어. 허가 기준에 맞죠? 어? 맞으니까 어떻게 했겠어? 허가를 해줬단 말이야. 허가를 받고 나서 얘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허가증 가지고 이제 토지, 저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가지고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럼 취득을 했죠, 우리? 그래 놓고 나서 뭐 하느냐? 자기 집을 짓는데 안 쓰고 있어. 나중에 나와보니까 얘들이 그렇게 뭐 그 목적대로 안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용 목적대로 쓰라고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자, 시정명령을 할 때는 3개월 안에 이용 목적대로, 원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라! 라고 문서로서 명령을 합니다. 구두로 하면 인정 안 돼요. 문서로서 해야 돼. 자, 이렇게 했는데 3개월 안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지금부터 3월 안에는 당신이 집 짓겠다고 그랬으니까 집 지어서 써라. 이렇게 시정명령을 한단 말이야. 이래도 안 들으면 그때 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됐습니까? 그 이행강제금 이제 시정할 때까지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서로서 의무이행명령 3개월 이내 이행기간 3개월 이내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의무이행명령에 예외해서 나오는데 자 원래 목적대로 안 쓰고 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안 쓰고 있다. 그러더라도 의무이행명령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니은번에 가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자 농지법상에 뭐 다음에 하나에 해당된다든가 이럴 때 뭐 소유 농지가 뭐 개량되고 어쩌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렇게 해서 경영 농업에 이용 농업에 이용되지 않게 되는 이런 주변 법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경우
그래서 A부터 D까지 이런 케이스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이용 계획대로 이용하라고 의무 이행 명령을 해야 되겠죠. 3개월 안에는 해라 라고. 자, 그런데 그것마저 듣지 않는다. 가로 2번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기획번의 두 번째 줄. 토지 취득가격의 100%, 100분의 10 보면 10%죠? 취득가격의 10%면 꽤 크죠? 2억짜리 토지면 얼마야? 이행 강제금이 2천만 원까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거기 부과 금액은 100분의 10 이거 한도 내에서 자 A, B, C, D로 나뉩니다. 또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다 10% 그대로 상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그런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해버렸어. 취득 목적대로는 이용하는데 취득한 자가 안 하고 이걸 임대해버렸어. 이렇게 되면 7%. 그 다음에 허가받은 토지를 승인을 얻지 않고 이용 목적을 변경해버렸어. 변경해서 쓰고 있어. 이럴 땐 5%.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에는 대개 7% 상당하는 금액. 그래서 A번은 뭐야? 방치한다. 10%. 그렇죠?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부과 절차. 이게 시험 문제 지문들 자주 나옵니다.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만 부과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부과한다? 시행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그걸 이행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부과하느냐. 주기는 1년에 한 번이야. 1년에 한 번. 자, 그러면서 언제부터 기준입니까?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맨 마지막 줄 그 반복하여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1년에 한 번씩이죠. 결국은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니은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뜻을 미리 문서로 개고하여야 한다. 이 개고는 개고처분이라고 합니다. 개고처분. 뭔가를 알린다, 경고한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처음부터 처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해. 발견했어. 그럼 처음에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해요? 처음에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거기 나와 있는, 거기 먼저 이행명령을 한다고요. 이행명령하고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조심하실 건 이행강제금 같은 거 돈을 지금 내라는 얘기죠. 바로 부과 안 하고 이행강제금 지금부터 부과하겠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 미리. 이게 계고예요. 계고. 그래서 그렇게 징수하겠다는 걸 계고. 계고 처분이나 이런 건 뭐든 건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문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문서로서.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 가보시면, 리을번. 자, 만약에 이렇게 이행명령을 받았어요. 그 이행명령을 받았으면 그 명령을 이행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일단 한번 부과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돈 내라고 통지서 보냈어. 그랬더니 얘가 이행을 했어. 이행했으니까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안 되죠. 하지만 부과한 건 어떻게 해야 돼? 걷어야 되겠죠. 징수는 걷어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부과한 건 징수한다. 이행하더라도. 이행을 한다. 만약에 아무것도 부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이행을 했어. 그럼 부과 안 하면 돼요. 근데 부과가 돼 있는데 이행을 했다. 부과한 건 징수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부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리을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읍번 체크하세요. 강제로 징수할 때는 이행강제금 또 안 내고 그렇게 버티면 어떻게 하느냐. 비읍번 국세 체납의 처분의 예라든가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강제 징수한다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 입찰을 붙여가지고 팔아치워서 그 돈으로 가져간다 뭐 이딴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직가 동향 조사. 직가의 동향을 누가 조사해야 되겠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는 애들은 이건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2번에 가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그 외의 사항 222페이지 8번 보세요. 그 외의 사항.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에 의제,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거래했어요.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받을 수 있지. 예? 농지를 거래하려면 누가 농지를 살 수 있습니까? 농지를 살 수 있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농지법에서 뭐라고 해요? 농업인이라고 그래. 농업인. 응? 농업인은 뭐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지를 사면 농사를 지어.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농지를 그냥 취득을 할 수 있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이런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은 농지를 취득하려면, 못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 도시민들. 그쵸? 우리 농업인이 아니잖아. 근데 농지를 가지고 싶어. 주말 체험 농농을 하고 싶어. 농지를 사가지고. 이때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아야 돼. 응? 발급받는다고. 그럼 못 받는 게 아니라 발급받는 기준을 충족을 해서 발급받으면 돼요. 그것도. 뭐 농지 이용 계획서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출해서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지금 거래하려고 그래. 이때도 똑같아요. 농지증을 발급받거나 농업인이어야 돼. 농업인. 응?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허가신청부터 했어. 토지거래 허가신청.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할 때 토지 이용 계획서 들어가잖아. 거기에 농사를 짓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들어왔어. 아, 이건 투기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서 허가를 받았단 말이야. 받았는데, 나처럼 도시민이 허가를 받았어.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 있느냐, 얘기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1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갖다가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취득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농지증은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도 체크하세요. 부동산 거래 검인계약서 제도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랬죠. 검인계약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검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허가 받으면.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청문이라는 말 나와. 가로 4번에. 자,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된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했다가 나중에 허가했던 걸 취소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들을 불러다 놓고 왜 이렇게 쓰고 있니? 이딴 말 물어보고 취소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청문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거기 223페이지 밑에 판례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판례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쪽에서는 판례보다는 앞에서 본 법령 절차 이게 중요하고, 판례 내용은 이 민법에 있는 내용하고 겹칩니다. 민법에서 문제를 낼 땐 주로 판례 가지고 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해야 되네. 그러죠? 잠시 쉬었다가 요약서 좀 살펴보고 정보관리 및 보측 보도록 하겠습니다.